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캐보스타입니다. 기타를 치고 있는 박종혁입니다. 베이스를 치고 있는 황현우입니다. 퍼커션을 치고 있는 하멜입니다. 네, 드럼을 치고 있는 신주희입니다. 예, 2회에도 저희가 멤버가 두 명이 더 있는데요. 보컬은 이사 때문에 집주인이 방패라 그래서 못 왔습니다. 그리고 그 DJ 하는 김전웅 군은 사장님 수행차 멀리 떠나서 아직 못 왔습니다. 아, 네, 그리고 저희 음악은? 네, 장르 불문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딱히 어떤 장르라고 딱 정해서 하고 있는 음악은 아니고요. 단지 저희 그 어떤 리듬감 아니면 그루브? 몸을 흔들기 좋은 신나는 연주하면서도 보는 사람들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음악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대표적인 잡식성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홍대 인디 밴드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장르의 색깔들을 갖고 있는 팀은 아니라서 조금은 특색이 있거나 도리어 좀 더 뭐 새롭게 봐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참 말 잘하죠. 네. 그리고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음악을 같이 했는데요. 캐보스타로 활동한 건 군대 제대 후 한 7년 정도 되었고요. 그런데 이제 밴드 인큐베이팅에 지원하게 된 것은 7년 정도 하면서 밴드 스스로 어떤 모티베이션도 필요하고 목표가 있어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하자는 의미에 이번 밴드 인큐베이팅을 상상마당 밴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6월 7일에 경연 및 공연을 하게 되죠. 많은 관객들도 오셨으면 좋겠고 그 심사위원들도 보고 저희도 다른 팬들도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, 경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6월 7일 날 보는 걸로 그냥 말뚝 박고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